알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식이 뭐냐면 이게 식이죠. 예, 이게 식이야. 식이 4개가 있어. 근데 그 식의 값이라는 게 뭐냐면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서 계산을 해서 답을 얻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식의 값이야. 그러니까 여기 x 자리는 이렇게 하자. 1번에 7 빼기 x, x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공간을 말해요. 누군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x가 마이너스 2라고 하니까 마이너스가 그 자리에 살포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7 플러스 2, 즉 9,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x라는 것은 뭐 문자이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란 뜻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안에 쏙 들어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2번에서도 x 플러스 4분의 10을 얘기하게 되면 x는 어떤 공간이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이렇게. 그럼 x는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오늘 누가 들어간대? 마이너스 2가 들어간대라는 거야. 마이너스 2 플러스 4는 뭔데요? 2죠, 2. 그러니까 2분의 10은 얼마? 5죠. 게임 끝. 이렇게 하죠. 이게 식의 값을 구한 거야. 자, 이렇게 한 것쌤이 이 식의 값을 구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얘가 뭐라고요? 식의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마이너스 x 있죠? 마이너스 x. 그게 마이너스 2가 x인데요. 아, 참, x가 마이너스 2인데요. 그러니까 이 장소에 마이너스 2가 들어오겠다는 얘기죠. 저기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한 장소에, 보라색으로, 아니, 보라색이래. 분홍색으로 칠한 이 장소에, 그게 x 자리잖아요. 거기에 마이너스 2가 오겠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괄호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았지? 그 장소는 괄호로 이렇게 보전을 해줘야 돼. 그러면, 빼기 빼기이니까 얼마? 더하기 2. 빼기 4에 빼기이니까 뭐? 더하기 8입니다. 이렇게요. 4 더하기 8은 누구게? 다시 한번. 빼기 4 곱하기 빼기 2니까. 그치? 4x란 4 곱하기 x를 상징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10이라는 식의 값을 구한 거죠. 예. 이건 식이고요. 요거 이제 식의 값입니다. 어우, 저게 식이 아닌데? 이게 식이고요. 네, 여기가. 이건 식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라고만 말해둘게요. 그럼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겠니? 얘기 더 해줄까? 더 해줄까? 자, 조금 더 가자, 그럼. 듣기 귀찮으면 그냥 얘기하는 게 알았지? 그럼 이제 이해를 했구나라고 얘기를 할게요. 마이너스 x의, 좀 크게.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x분의 4가 있는데, x 자리에다가 뭔가를 대입을 하면 돼요. x 자리에. 엑스 자리에 뭔가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x에 뭘 대입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요. 이렇게. 그러니까 x란 어떤 누가 올수 있는 어떤 공간 자리 같은 개념이다. 예, 문자가 다 그런 컨셉이에요. 요건 4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 요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2. 다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2예요. 끝. 힘든 점 없었습니까? 이제 조금 빨리 갈게요. 익숙해졌지? 자, 좀 키우고. 와우. 좀 키우고. 너무 키웠나? 좀 빨리 가겠습니다. A에는 누구? 4. B에는 누구? 2. 계산하면 얼마? 5. 4, 2. 이거 마이너스인데. 자, 마이너스 추가하고요. 4에서 1을 빼서 3이라. 정정을 해볼게. 4, 2 빼기 8이죠? 16이죠. 빼기 16. 요건 얼마? 16. B는? 여기는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요거 8을 마이너스 8을 또뺀 거예요. 이렇게.
네, 16 더하기 4가 되는 거예요. 원래 밖에 있던 빼기는 그냥 냅두시고,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빼기 8 아니겠습니까? 빼기 빼기는 더하기가 된다. 인데 4가 아니라 8이구나. 요건 쌤이 지금 배가 고픈 거. 24인 거 알겠어요? 그래, 잘 보고 있네. 자, 계속해서 그렇게 예리하게 잘 관찰해 주길 바래요. 3a는? 그렇죠. b의 제곱인데, b자리에 누가 와? 그래, 마이너스 2가 와.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야? 4인 거죠. 4, 5? 20이죠. 12에서 20을 빼서 마이너스 8이야. 조금 더 빨리 할게. a분의 6, 오, 분수다. 분수 어떻게? 뭐, 공식부터 얘기하자면, 대뜸, a분의 b에 x분의 y는 요거 두개 곱한 게 밑으로, 요거 두개 곱한 게 위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자, 이 기호가 나누기 기호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랑 누구를 나눠? x분의 y와 a분의 b를 나누는 겁니다. 너 나눌 때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어? 네, 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위아래를 뒤집는 것이죠. 그래서 bx는 ay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b와 x가 곱해지고 a와 y가 곱해지는데 한편으로 보면 b와 x는 여기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곱해져서 밑으로 갈 거고 a와 y가 곱하기가 되면 위로 갈 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됐니? 그래서 a분의 6이 있는데요. 이거 뭐 이제 물론 요거처럼 풀고 싶은 사람들은 내가 1분의 6으로 고친 다음에 얘들아 1, 3은 3, 2, 6, 12 이렇게 해서 4라고 적어라고 말은 해요. 아, 이제 지금 화면에 보여준 저 방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죠. 물론 이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쌤도 이거를 뭐 아주 자주 쓰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나름 이제 따로 쓰는 방법이 좀 있거든요. 뭐 그건 또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거 하나만 익숙해져도 오늘 성공이에요. 갑자기 여러 가지 얘기하면 좀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열심히. 9b는 얘랑 곱하는 거죠?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3, 1은 3, 3, 3은 9, 마이너스 3. 끝. 됐냐? 자, 요거는요. 빼기 8에 a는 2분의 3이고요. b는 빼기 3분의 1이고 5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그 분수의 경계를 나누는 선이라는 거를 분명히 마음으로는 해둘 필요가 있어요. 가끔 문제집에 이렇게 워드 프로세서로 하다 보면은 이게 잘안 보일 때가 있거든. 그래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알아서 잘 읽어줘야 돼요. 2, 1은 2, 2, 4, 8, 4, 3, 12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뭡니까? 플러스. 3분의 1분의 5는 15입니다. 내가 너무 빨랐니? 빨랐던 부분 있으면 알려줘. 좀 천천히 말할게. 여기? 아니면 여기가 플러스가 된 거? 뭔가 수업을 따라올 때는 저런 거에 신경을 좀 써주면서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더 할까 말까? 연습을 좀더 할까? 다시 한번 x 자리에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x 자리에는 또 x 자리 x 자리에는 다뭘 넣는다? 마이너스 3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플러그 인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그랬죠? 재밌는 표현이죠? 플러그 인 우리도 자주 쓰는 말이잖아, 그지? 플러그 꽂아 이렇게. 그거야. 대입이라는 거를 약간 재밌게 말한 겁니다. 콘센트를 플러그 하는 거죠. 자, 마이너스 3을 x 자리에 넣을 때요. ex라는 것의 의미는 2랑 x를 곱해주세요니까 나는 2와 마이너스 3을 그래서 곱해줄래요. 의미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미가. 모든 기호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까먹고 이제 계산 법칙에 집어넣어서 의미 없이 법칙만을 가지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의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6 더하기 5가 있으면 빼기 1이 되는 거죠. 예, 두 번째로 1 빼기 3하고 x는 마이너스 3이고 곱하기죠. 3, 3은 얼마? 9. 그럼 더해서 10이 됩니다. 3번. x의 제곱 마이너스 6, x 플러스 9. 그럼 9 플러스 18 플러스 그러면 36이 되겠죠. 빠르면 얘기해주자. 요거 계산해서 9라 그랬는데 이해할 수 있겠는지? 빼기 6, 빼기 3 계산해서 18이라고 했는데 이해할 수 있겠는지? 플러스 9를 계산, 플러스 9를 계산해서 플러스 9라고 할수 있겠는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빼기 3, 빼기 3을 계산해서 플러스 9가 된 겁니다. 이렇게 계산할 때 단위가 있잖아. 요걸 항이라고 부르거든? 이렇게 부르기 편하게. term. 항,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와 존재를 구별 지어주는 이렇게 딱 구분이 있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좀 공부해 놓는 거야. 책이 되게 잘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4번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있고요. x제곱은요? 9. 좀 빨리 할게요. 2x제곱은요? 12. OX는요? 마이너스 15. 6은요? 아, 그냥 6이죠, 뭐. 이게 항 단위로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거야. EX제곱을 생각해서 결과를 얻고, 플러스 OX를 생각해서 결론을 얻고, 그리고 플러스 6을 생각해서 결론을 얻는 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헷갈리지 않으면서 좀더 빠른 계산을 구사할 수 있게 돼요. 항은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개념인 것 같기도 해요. 쓰다 보면 좀 느껴지더라고요. 자, 약분하는 거 어렵진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네. 한번더 할까? 똑같아. 숫자가 좀 바뀌었어. 한번더 할까? 이제는 괜찮아?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 선생님, 그만합시다. 이제 다 알아요. 그러면 익숙해진 거야. 이제 너가 한번 뛰어들어서 직접 계산을 좀 해봐주면 되겠어요? 네, 요것이 시계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었어요.